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군 전략폭격기 B-52 스트레토 포트리스가 이번 주 우리나라 공군기지에 착륙합니다. B-52가 한반도 상공에서 우리 공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한 적은 많았지만 국내 기지에 착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B-52의 국내 착륙은 핵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는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됩니다. 미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북한은 이번 B-52의 국내 첫 착륙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